지난달 10일 집중호우로 둑이 무너져 마을이 전부 잠겨버린 대전 정뱅이 마을. 수해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쑥대밭이 된 비닐하우스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. 곳곳에 홍수의 상흔이 남아있는 가운데 침수된 집이 몇 구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. 내 몸이 또 아픈 상태였고 봄에 이걸 고쳐서 많이 이렇게 저기를 했는데 다시는 내가 이 집을 고쳐서 다시 리모델링은 안 하겠다겠어요.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. 피해를 입은 27가구 중 수리 중인 집은 단 4가구뿐 나머진 시작도 못했고 한 달 넘게 주민들은 복지관에 마련된 텐트에서 매일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. 홍수가 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현재 이 집은 전혀 복구가 되지 않았고 바닥에는 동물의 배설물이 가득합니다.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점차 잊혀지면서 행정지원도 덩달아 줄었습니다. 처음 수해 당시 열흘 동안 8명의 공무원이 상주하면서 응급복구를 지원했지만 지금은 단 한 명만 근무 중입니다. 재난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재해복구자금 융자지원과 쓰레기 처리방안 등 행정적 도움이 절실하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. 행정적으로는 저는 가장 큰 문제는 통합적인 대응이나 즉시성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. 필요한 때마다 바로 빨리빨리 결정이 내려져야 되는데 그 결정이 계속 늦춰지니까 일이 쉽게 해결이 안 되고요. 주민들은 수해 원인이 인근에 조성 중인 산업단지 공사 때문이라며 사회적 재난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별다른 조사 없이 자연재난으로 본 지자체의 대응도 문제라고 지적합니다. 사회적 재난은 지자체로부터 적절한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이런 가운데 태풍 종다리까지 한반도로 북상할 것으로 예보돼 주민들은 또다시 수해를 입지 않을까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.